동요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동요세상 엄마랑 딸이랑 안녕하세요. 잊혀져가는 동요를 되살리고 삭막한 마음을 순수하게 정화시키는 프로그램 9월 18일 동요세상 엄마랑 딸이랑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동요를 사랑하는 엄마와 딸입니다. 동요세상 엄마랑 딸이랑은 동요를 사랑하는 엄마와 동요를 사랑하는 딸이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은 예쁜 노랫말도 배우고 교과서에 나오는 동요도 배우고 동요랑 함께하는 놀이팁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꼬마들, 언니, 오빠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선생님 모두 모이세요. 동요 노랫말 배우기. 오늘의 첫 코너는 동요 노랫말 배우기 시간입니다. 곧 있으면 추석인데요. 우리 프로그램 첫 곡으로 소개해드릴 곡 역시 추석에 관한 곡을 골라봤어요. 강소천 작사, 김성태 작곡, 추석날이란 곡인데요. 지금부터 동요 추석날의 노랫말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 준비되셨어요? 귀 기울여서 노랫말을 상상하면서 들어주세요. 8월에도 추석날은 즐거운 명절. 밥 먹고 대추 먹고 송편도 먹고 8월에도 추석날은 달이 밝은 밤 손에 손을 잡고서 달맞이 가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강소천 선생님의 노랫말이었는데요. 추석은 밥 먹고 대추 먹고 송편도 먹고 먹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강소천 선생님은 스승의 은혜라는 곡과 금강산이라는 곡의 노랫말도 지어주셨던 선생님이시죠.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아동문화 보급을 위해서 힘쓰셨던 분입니다. 그때는 평범하지만 이 노랫말이 굉장히 소중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애절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번 추석은 9월 27일 일요일이잖아요. 그런데 노랫말에는 8월에 추석날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이에요. 모든 명절이나 절기는 음력 날짜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달맞이라는 말 모를 수 있거든요. 달맞이는요? 달맞이는요, 달을 맞이하는 거죠. 정월 대보름 초저녁에 횃불을 들고 동산에 올라가서 떠오르는 달을 맞이하며 소원을 빌기도 하고 이날 달을 처음 본 사람은 1년 내내 너무 좋은 일만 생긴대요. 정말이요? 네. 저 달 제일 처음으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엄마는 태어나서 달을 내가 제일 처음 봤다라고 생각해본 적 없으세요? 있죠. 그쵸? 그럼요. 달은 내가 눈 뜨고 보면 어디서나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 내가 처음이구나 생각하면 네. 그 해는 좋은 일만 많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네. 노랫말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엔 멜로디까지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강소천 작사, 김성태 작곡, 추석날 노래로 만나보시죠.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니까 추석날 온 가족이 모여서 송편 빚고 또 옛날 얘기하는 장면이 상상됩니다. 둥근 달 보고 소원도 같이 빌면 좋겠죠. 처음이라 좀 떨리는데 엄마는 첫 코너 진행해 보셨는데 어떠세요? 네, 조금 떨리지만 아주 재밌네요. 동요를 듣는 시간이어서 그런지 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동요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동요 노랫말 배우기 코너였는데
단어 공부도 하고요. 또 아름다운 노랫말도 같이 감상하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름다운 노랫말이 정말 많은데 다음 시간에도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요 노랫말 배우기 코너였습니다. 교과서 동요 엿보기.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엔 정말 주옥 같은 노래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숲속을 걸어요, 가을 들판 풍년놀이,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숲속을 걸어요 엄마 아세요? 숲속을 걸어요. 네, 맞아요. 산새들이 속삭이는 게. 네. 그리고 또 금강산,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들어보셨나요? 한... 아, 들어봤죠.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도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에는 정말 100명의 위인들 이름이 다 나와요. 단군신화부터 해서 화가 이중섭 선생님까지 100명의 위인들을 다 노래가사에 싣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노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만화 주제곡도 나오거든요. 이런 노래는 들어보셨어요?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해보실래요? 아이고, 어렵네요. 네.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네. 네. 아주 잘하셨는데 그 다음 가사는 네.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나쁜 일을 하면은 이에요. 나쁜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나올까요? 금방 걸리죠. 네. 들켜요. 들켜요. 들키면 네. 손오공이 흩내주는 노래예요. 아, 재밌겠죠. 예. 네, 친구들이 매우 좋아하는 노래고. 그리고 뭐 정말 뮤지컬 노래부터 클래식까지 지금 5학년, 6학년 음악 교과서에 정말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이 아,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번도 정말 기대되는 코너입니다. 아, 네. 말랑말랑 두뇌체조. 말랑말랑 두뇌체조 시간입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집중력을 키우는 시간이죠. 누가 집중을 잘해서 노래를 듣는지 노래를 다 듣고 난 후에는 우리 퀴즈를 맞춰봐요. 네네. 오늘의 퀴즈송은 우리 친구들이 매우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우유송. 우유라는 단어가 노래 안에 계속 나오는데 노래를 잘 듣고 그 우유라는 단어가 노래 안에 몇 번 나오는지 세어보세요. 세워보셨나요?
엄마 세어보셨어요? 몇 번까지 세어보셨어요? 아, 저 한 19번까지 쉬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제가 분명히 손가락을 꼽으면서 세웠거든요. 네. 근데 정답과 굉장히 먼데요. 정답이 27번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아,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보기 해보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두뇌 운동이 좀 된 것 같으세요? 예, 정말 집중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놀이 팁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참에 집중력 게임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아주 흔한 건데요. 가로 시작하는 단어를 하나씩 주고받아 보기로 해요. 가? 네. 엄마만 생각나는 거 있어요? 가방. 가방? 가수. 가요. 속도를 좀 보죠. 가자미.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기 뭐예요? 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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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게. 가고파. 아, 네. 가지마. 이런 말만 생각나는데. 네. 진짜 잘하시는데요, 엄마? 네. 어떻게, 지금 같이 듣고 계신 분들도 네. 두뇌가 좀 말랑말랑해지지 않으셨을까요? 네. 네, 지금 같이 듣고 계시면 여러분들도 두뇌가 말랑말랑해진 것 같아요. 두뇌 초조 하니까 재밌네요. 이 코너 다음번에도 기대되네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동요를 들으니까 근심 걱정이 좀 사라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준비한 세 가지 코너 마쳤는데요. 즐거운 동요도 들으시고 또 따라 부르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동요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동요 세상 엄마랑 딸이랑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